오늘은 꽃님께 보내드릴 계란을 포장을 할 건데요. 이렇게 모종, 얘는 좋을 나르샤. 이렇게 비닐에 먼저 씌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넉넉히 떼요. 그 다음엔 이렇게, 이렇게 곱창이 쪼글쪼글했듯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찌익 하지 마시고 이렇게 레이스 하듯이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죠. 좀 넉넉히 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 여기에 물이 너무 많이 말랐어요. 그래서 물을 조금 주면서 그냥 이거 물입니다. 물은 이쪽에 한 발 정도지만 많이 넣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까지 그냥 얘를 이렇게 바깥쪽에다 이렇게 하고 테이프로 꼭 쫑긴 다음에 이렇게 딱 하시면 그리고 여기 좀 지저분한 거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두 번째 것도 얘는 미스 라이트입니다. 얘는 물이 살짝 고픈 정도라 많이는 주진 않아요. 날씨가 좋아가지고 대성 걱정은 없어서 요즘 날씨는 뭐 그게 걱정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주문 들어왔는데 날씨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러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. 식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장을 굉장히 제가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날씨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조금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사이즈에 맞는 이 골판지를 자르는 겁니다. 이 식물의 높이랑 요 골판지의 높이를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자주 하니까 대충 식물의 높이를 보면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. 아직까지도 뭐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화분하고 같이 이렇게 테이프를 골판지랑 이렇게 반반 이렇게 해서 골판지와 이 화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
키에 맞춰서.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는 박스에. 이렇게 키가 맞지 않은데 저만의 방법은 이 안에다가 이렇게 심을 눌러서 키를 맞추는 거예요.